인류 최고의 접시 마을 소롤입니다. 오늘 이 소롤이 마을에 관해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자, 이 마을에 관 중심에 이렇게 특별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자, 이 현수막을 보시면 2019 토토생 빅쇼 출판 계약식이 거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나라 농업, 생태, 토종운동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분들 7분이 동시에 임원경제사회적협동조합과 출판 계약을 합니다. 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토종과 생태운동을 전개해온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출판계약식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도 아마 유사일의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 월란국 자연 레시피 운영자인 월란 손현숙 선생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토종운동을 하시면서도 그 토종작물을 가지고 음식을 연구 개발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필드웍에서 나온 그 생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분까지 전부 7분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는 화천 현장 귀농학교 교장 농연 박기훈 선생입니다. 자, 이분이야말로 우리 귀농교육의 프론티어입니다. 프론티어.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셨고요. 그리고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자명 박영재 선생님께서 같이 참여하셨고 또 그 옆에 계신 분은 논산림입니다. 자, 논습지 생태운동, 생태운동을 15년 이상을 펼쳐온 논산림 대표 답산 박미숙 선생. 자, 그리고 고사리 익기 전문가, 산림청 국립수목원 현장 전문가인 별리 이강엽 선생. 자, 이렇게 이분들의 면모를 보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농업, 생태, 환경 모든 운동을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러한 주역들입니다. 그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오늘 특별한 출판 계약식을 갖습니다. 농업과 생태운동을 이끌었던 주인공들이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너무 드러나질 않았어요. 보이지 않게 잠재에서 어떤 존재로만 숨어있다가 사회적으로 현실화 되기 시작하는 것이 소로리에서 MOU를 하던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하신 분이 논산림이었고, 물론 논산림은 그전에도 많은 활동을 해오셨지만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어떤 키핑 포인트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기획을 했었지만 정월 대보름에 엄청난 MOU를 하고 과연 이것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은 사람이 가졌는데, 보시다시피 중국난이 지나고 말복이 가까운 이 시점까지 작물이 건실히 자라는 필드가 있고 또 그 필드에 백업을 해주신 분이 우리 논산림하고 전국씨앗도서관협회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현시켜서 우리를 도와서 이러한 역사를 이룬 거고, 또 이것을 하나로 엮는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보자 한 것이 협동조합의 우리 이사장님과 또 기획이사 학의 이강현 선생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발상은 누가 개인이 학예가 했다기 전에 역사적 소명이라는 것은 이러한 축적된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협동조합과 함께 어떤 발현의 티핑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받쳐 오르는 제 감흥이 있어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게 NGO운동의 가장 첨단에 계시고 우리나라 도시농업운동을 새로운 도시농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도시농업운동을 널리 확산하는데,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토종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게 도시농업이에요. 근데 이은수 대표는 그걸 넘어서 새로운 농업을 넘어서 메타농업의 도시농업을
최초로 만든 분입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분이 지금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그래서 지금 뭐 언론이나 각종 미디어에 뭐 아주 단골 손님으로 나오시는데, 이런 분을 우리 조합이 만나서 같이 MOU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인데, 우리 이사장과 기획이사가 가서 3구초에 다녔지만 단 한 번에 흔쾌히 지평선생의 동의를 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던 것. 이게 사전에 뭔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은 무엇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않는 한 결코 인위적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 하나, 우리 저 농현 박기훈 선생은 화천기능학교 교장인데, 이분이 한 10여 년 이상 예, 귀농교육에 우리나라 귀농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어요. 귀농운동본부가 있었지만 그 귀농운동본부가 모든 농업운동의 효시였죠. 그런데 그 귀농운동본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가서 도시농업도 하고 뭐도 하고 했지만, 체계적 귀농교육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루어지는 농업, 생태, 또 환경 이런 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을 진행해오면서 어렵게 이 땅의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뭔가 정립해보려고 아둥바둥 힘써오면서 했던 분이 우리 농현 선생인데, 이분도 많은 여러 유관단체에서 프로포즈를 했지만 결코 쉽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가서 한 번에 오케이를 받아냈습니다. 그게 우리 하기 선생과의 대학 선후배 사이라는 사적 관계가 있지만, 이걸 단순히 이 사적 관계로 이게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농현 선생이 우리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일들을 쭉 봐왔기 때문에 자기 판단 하에 주관적 결단을 내려서 우리와 합류하기로 한 게 아닌가. 이런 게 다 참 우리 협동조합이 그간 짧은 기간 동안에 추진해온 이러한 것들이 어떤 축적된 그 무엇이 베이스가 돼서 이 일이 성사될 수 있지 않나는 감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월남 선생님은 물리적으로 여기 올 시간이 안 돼요. 월남 선생님이 유명한 것은 복이 많은 분이에요. 부모님 복이 많아서 부모님 두 분을 당신의 손으로 보내시고, 마지막 한 분 계신 친정 어머니도 지금 치매에 걸려 계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이 있어서 고생하는 중에, 그러니까 어떤 간병도 케어할 수가 없어요. 월남 선생이 아니고요. 월남 선생님은 당신의 어머님이 당신의 껌딱지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또 학예와 얼마 전에 일경제에서 약속을 했어요. 책을 내기로. 근데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예한테 말려 들어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책을 내기로 결정하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의 힘이 있었고, 그 힘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역사적인 출판계약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식으로 출판계약식을 하기 전에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조합을 책임지고 그 모든 일을 같이 기획해서 넘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안을 내고 또 그 일을 정말 추진력 있게 끌고 오시는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오늘 이 계약식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사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자, 이사장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 농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소로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출판계약식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임원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되어야 될 우리 농업의 또는 우리 농업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분들을 발굴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소로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화될 수 있는 진짜 친환경적인
전통 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공간화하는 작업에 매진할 겁니다.